가겠습니다. 데마시아를 위하여! 데마시아의 영광은 결코 쓰러지지 않는다! 데마시아를 위하여! 먹잇감을 주세요. 린수 오픈을 할까 차라리 지금? 개이득인데 이거? 니달리 쪽으로 가면 안 될 것 같은데. 뜯는 건 좀 봐야 돼. 연패가 좀 많네. 싼매 트페, 트페가 떠야지 그거. 근데 아리가 뜨든 트페가 뜨든 지금 오픈을 한 이유는 이자를 받으려고. 그니까 돈 차이가 많이 나기도 하니까 이자를 좀 받으려고 오픈한 거고요. 확실하게 오픈할 거면 하는 게 맞아 내 생각엔. 여기 진짜 트페 할만 하네. 이것도 쓸 거고. 아리를 넣느냐 아니면은 이제 카직스 두 개를 넣느냐의 고민인데 일단 다 사놓고요. 생각하면서 팝시다. 아리를 파는 게 맞을 것 같아. 아리 안 쓰니까 이 조합은 좀 할 거면 깡어풀이 낫지. 야 어떻게 할 거냐면 하나는 구인수 이렇게 할 겁니다. 그리고 하나는 수호 천사 갈 거예요. 수호 천사는 요즘에 암살자가 많아서 하나쯤 넣어줍니다. 해보니까 암살자 꼭 있으니까. 한 대만 더. 아칼리아 지금 아칼리아 개사기예요. 그냥 니난만 대깨로 가도 웬만하면 순방이야 지금. 그 정도로 좋아요 지금. 상당히 좋아 상당히. 볼리베어가 딱 0.1 너프되고 딱도 아니야. 0.1 엄청 큰 거예요. 공속 0.1 너프되고 관짝으로 들어가는데 이번에 아칼리아 공속이 0.15가 상승됐어요. 엄청 큰 상향을 받았다는 의미죠. 이러면 잡으려나? 미룰 한 번만 돌려볼까요? 한 번만 더? 여기서 돌리는 건 의미 있는 리롤인데 원래 이 코스트가 잘 나오기 때문에. 뒤집게 나왔네. 와 특패가 나왔다고? 나쁘지 않다. 유미는 바이가 더 좋다는 게 요즘 대세더라고요. 한 번만 돌려볼까요? 아 이거 좀 붙이고 싶은데? 먹잇감을 찾았어. 아 초가스가 나온다. 가자. 아니 수호천사 만들 거라니까요 이건. 이거 언제까지 쓸지 몰라 지금.
블루카드. 아 이거 트페이성만 찍고 싶어갖고 지금 이러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 리롤 하겠다. 그럼 팔아도 돼 이제 왼쪽 것들. 아 여기서 트페를 쓰고 있잖아? 뭐야 이거. 내 트페 돌려줘요. 야 베인이 달리 삼성 뭐야 이거 씨. 아 이제부터 이기기 힘들겠다. 그냥 돈 꾸준히 받읍시다 이자 좀. 리롤 여기서 좀 하고 리롤은 이제부터 50원 위로 돌리겠습니다. 그냥 어차피 여기서부터는 매칭빨이야. 그러니까 내가 이기고 지고가 내가 리롤을 많이 하고 적게 하고가 아니라 그러니까 어떤 애를 만나느냐 싸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베인 삼성 이런 애들 만나가지고 그냥 리롤 종류별 하나씩 했네 다들. 블루카드다. 어차피 못 이겨 이거. 베인 삼성 나. 오 많이 잡았다. 이제부터는 그냥 계속 지는 거야. 그냥 뒤집기 하나 더 먹을 수 있으면 좋은데 그냥 갑옷이 있는 게 좋아요. 암살자가 분명히 있을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라든가 암살자 하나인가? 어? 암살자 하나네? 어 진짜? 그럼 얘기가 좀 달라지는데? 그래도 갑옷 먹어보자. 곡궁하고 마저를 먹어두는 것도 좋은 생각이었어. 근데 리롤 덱이 많으니까 암살자가 별로 없으면 근데 쏠 상품 돌리기가 좀 애매해지네. 이러니까 초가스를 일단 넣어줄까 그럼? 차라리 스킬을 쓰게. 모르겠네. 암살자가 별로 없으면 굳이 이렇게 배치를 할 필요는 없고. 그냥 가헤나 칼리를 쓰자 생각해볼까요 좀? 가헤나 칼리는 별로 안 좋아. 블루카드 너무 뽑았어 이번에. 6을 찍긴 해야겠네요. 아칼리가 들어가가지고 삼법사를 맞추기 위해서라도. 유령무기도 괜찮죠. 뒤집개는 어디다 쓸지 모르겠네. 뒤집개는 그냥 뒤집개를 먹어야 돼 지금 내가 보기엔. 그걸 채워 넣어야 돼. 이 조합은 이제 사공을 일단 해야겠는데 어쩔 수 없이 지금은. 사공호 삼법사 아 좀 돌리고 싶긴 하다. 카직스 팔 것 같긴 해. 이런 젠장 어 이거 블루카드를 뽑았어? 유미아칼리 카사딘 빼고 그러면 카직스 빼고 룰루라도 쓰게 될 줄 알았는데
일단 특패가 안 붙어 지금. 아, 특패가 겹쳐버렸어. 이거 리롤 레버 밸류로 해결해야 될 것 같거든요 지금. 딴 것보다 그냥 레버 패야 될 것 같고. 이 조합의 장점은 그래도 이제 체력 관리가 좀 좋다는 거에 있지. 실랩 그냥 찍고 나오는 데를 올렸어야겠다. 아, 돈 왕창 나오는 거 봐라. 기사대기 전승이라고요? 잔돈 올려볼까? 와, 이건 뭐야 또. 스웨인 쓸 자리가 없잖아 나 지금. 좀 아깝긴 하네. 싸움꾼 하나 못 뽑았지 않나 나? 이 판은 딴 걸 했어야 되나? 08. 왜 다 골 다 왜 레드 카드야 왜 다? 아칼리는 파는 게 맞나? 그래, 이 조합 자체가 아칼리를 쓰는 조합은 아니야. 어? 마법사가 쓸만한 게 있을 텐데 안 나오네. 조가스. 이거는 어차피 못 쓰긴 한. 공원은 원래 두 개밖에 안 써요, 이제. 삼성 다 포기하자. 레벨업 하고 징크스 같은 거 넣어야겠다. 아칼리 팔지 말걸 그랬나? 레벨업 하고 충분히 쓸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아, 바위 이성을 여기서 찍었다고? 이런 내 바위. 야, 여기 그냥 짬뽕 조합이네. 이렇게 막 저건 연승에게 무섭지까진 않네요. 다만 좀 도망가고 싶네 저기선. 여기 특패 두 개 쓰잖아. 아, 이거 좀 위험한데. 이거 데미지 들어가면은 격발톱 당하는 거 아니야? 이런데 아니야. 볼카 받아라 이 자식아. 오늘은 운이 좋아. 뒤집기가 필요해. 그냥 깡 뒤집기가 필요한데 안 나왔네. 만들 게 없어 애초에. 악마 정도 만든다면. 악마 하나 필요하네. 악마 지금. 아, 바이페어 아니잖아. 그치. 창고 비어있으니까. 모르가나 넣죠. 악마썰 만들자. 모두 계획된 거야. 방금 전에 말이야. 악마 찾아야 되는데 지금 찾진 말까? 레벨업하고 찾아도 되잖아요 솔직히. 레벨업하면 징크스 들어갈 거고.
징크스가 들어간 이유는 이제 공속템 같은 거 쓰게 되면은 그거 다 집어넣으려고 하는 것도 있고. 솔직히 이 조합으로 제가 1등 할 거라고 예상하고 있진 않은데, 이 사람 너무 센데. 그래도 뭐 상위권에서도 잘 먹히는 조합이다. 뭐 그 정도? 잘 뜨네 생각보다. 조금만 돌려볼까? 여기는 그러니까 골드를 많이 먹고 있는 건 아닌데, 많이 먹은 건 맞는데 많이 쓴 거 치고는 막 엄청 세진 않아요 사실. 2등. 아 여기 미친 장난나 지금 이거. 야 개빠진 멍청이들. 너프 좀 해야 돼 이거. 하필 게다 수호천사 초가스가 바로 죽어갖고 스턴도 못 걸고 그냥 맞아죽. 미쳤나봐요 게임이 좀. 너프 좀 해야돼 진짜. 너프할 게 너무 많다. 어쩌라는 거야 저걸. 어떻게 버텨 저걸. 누가 버티고. 20딜을 맞았다고 내가? 아 미쳤다 그냥. 1등은 왜 계속 1등인지. 아칼리가 있어서 1등인가 그냥 모르겠고. 개어이 없네. 인피는 진짜 문제가 많은 아이템이에요. 순방도 못하는 거 아니야 이거? 어떻게 만들었지? 아, 템이 이렇게 나오냐, 근데. 이건 뭐야? 일장 대기다. 초가스가 더 들어갈 필요는 없는데. 와, 초가스가 더 나왔다고. 땡땡이 발로 갈까요? 두 개 쓰는 것도 방법이긴 하지. 그래서 왜 악마가 안 나오는지는 모르겠지만 1등은 쉽게 이기는데? 아니 모르간 어디 갔어요 여러분? 모르간 어디 갔어? 모두 계획된 거야. 방금 전에 말이야. 나왔다. 사람이 뭔지 제대로 보여주지. 쌍가스라. 이게 조합적으로는 좀 더 낫죠, 원래. 아무거나 삼성작밖에 없네요. 이제 이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1등 22딜 맞았나 방금판? 블루카드 두 번 뽑으면 끝난 거야 근데. 아니 이 사람 어떻게 이기냐고. 아 진짜 어이없네 이거 진짜. 이거 어쩌라는 거야 이거? 어쩌라고 이건? 아니 제이스 앞에 치는 걸 카운터 칠 수가 없죠 삼성인데. 공격력 261인데 치명타가 85%고 1600이야 1600, 1600이 아니지. 더 많이 나와 저거 딜이. 미쳤나봐.
강등검 같은 게 사실 필요한데 지금. 모렐이요 이제 못 만들죠. 여기까지 못 가잖아요. 6-4까지 못 가잖아. 그래서 그냥 여기 넣어주고 레드 넣은 거예요. 마법공학이라도 좀 펼치려고. 어차피 소울 있기 때문에 막 돛댐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아 미쳤다. 50원 모으고 한 방에 죽진 않겠다. 얘가 스킬은 쓰겠다. 어? 고일카? 아 아니 이걸 어떻게 이기냐고 지금. 이거 말이 되나 지금 이거. 아 돌았나봐 게임. 치명타 2대 터지니까 초가스가 2대 때리니까 초가스가 터져요. 그냥 그만 만나고 싶다 저 사람. 밥 먹으면 서품 같은 거 밖에 없겠는데? 강등검이라도 있었어야 되는데 지금. 어, 곡궁을 먹은 게 아니라서. 유미를 먹을까 차라리. 아 모르겠네. 서품 먹자 이거. 고연품 먹고 징크스요? 아 징크스는 무슨 두 대 맞으면 죽는데 지금. 얘 서풍도 문제가 있어. 템이 근데 뭐가 문제가 있냐면 아 일단 띄우자. 저거 밴당하면 큰일 나는 거야. 그냥 뒤지는 거야 그대로. 잘 뒤집었는데. 아 이 사람 특별적으로 삼성 찍었어? 저걸 삼성 찍네. 1등은 어차피 만나면 지나? 이거 이 사람을 배내야 되나? 이래도 이길 수 있을지 모르겠네. 이거 못 이겨 지금. 이거 어떻게 이기라는 거야. 3인피 어떻게 이기냐고요. 방법 좀 알려주세요. 3인피 어떻게 이기냐고. 펜덴으로 초가스를 맨 앞에 둔다. 좋다 이거 방법이다. 그러나 초가스에 팬덴이 밴드하고 게임을 지게 된다고 한다. 아니 저거는 오히려 그냥 가만히 둬야 돼요.
이거 근데 이길 수 있나 이러면? 모르겠다. 오케이. 이거 사야생이니 근데? 아 진짜 사야생은 또 언제 맞췄어? 내가 왜 이 사람을 계속 만나고 계속 쳐맞아야 돼? 아, 개 싫어! 이거 무편집으로 올려드릴게요. 순방은 순방인데, 아씨, 이거 질 게임 아니었잖아요, 솔직히 이거. 이거 3인피만. 실수했다. 아 근데 이기네? 아 미친! 아! 아 이런 배치 이렇게 개그지같이 했는데 상대 세주안이 눈앞에 놓고서는 세주안이 스킬 채워주는 멍청한 짓을 했는데 이걸 아 나도 그냥 템벤서 써야 되나 보다. 이거 초가스 두 개 쓸 게 아니라 아니 3인피는 누가 끼든 개사기예요. 저건 스웨니 하고 평타 쳐도 데미지가 천씩 뜨잖아. 와 이걸 마공을 먹어갖고 그냥 죽여버리네. 그래도 뭐 스킬을 쓰긴 했는데 아 진짜